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의 갈릴까 말까. 여기는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4분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매니저님, 네. 저희 오늘 무슨 색깔 입었는지 한 번씩 읊어주시겠어요? 네, 빨간색하고 노란색, 초록색, 신호등 컨셉으로 한 거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또 시청자분들과 네. 매니저님의 신호등이 한번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제 시장 분위기 조금 읽어보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네. JP모건 CEO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고 네. 경제에 닥칠 태풍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길잡이를 한번 대어주시겠어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뭐 허리케인이 올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미증시가 소폭 조정 네. 흐름이 나와졌잖아요. 네. 연준에서 뭐 베이지북도 공개를 했는데 12개 지역 중에서 4개 지역이 전월 대비해서 약간의 어떤 경제 둔화가 보여졌다는 소식이 나와지면서 어제 1% 가깝게 조정 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3거래일 동안에 5월 말에 뉴욕 증시가 거의 7% 이상의 강력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고요. 2거래일 동안에 거의 1% 정도의 소폭 조정 흐름, 숨고르기 양상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의 긍정론자와 부정론자는 늘 양존했던 거고 사실상 이제 증시에 많은 어떤 악재 요인들이 충분히 주식시장에 이제 반영이 됐던 만큼 오히려 뭐 중국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또 인플레이션의 어떤 피크 아웃 신호도 나와졌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V자 반등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월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이고 현재 미선물도 안정적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코스닥 증시는 굉장히 안정적인 또 시가선 부근대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6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연준에서 공격적인 긴축이 나오고 또 중국의 봉쇄가 이제 확대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어떤 훈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의 어떤 반등,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종목 장세, 특히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또 정부의 어떤 새 정책 관련 섹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고 했을 때는 그쪽 섹터에는 수급이 강하게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JP모건 CEO이 오늘 허리케인이 올 수도 있다라고 네. 발언을 했지만 우리 김준호 매니저 종목을 맞습니다. 허리케인에 뚫고 정말 열심히 네.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진 전기부터 먼저 리뷰를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17% 넘는 수익률을 네. 챙겨가고 있어요. 5월 6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이 이제 광명전기, 대한전선, 대원전선의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안타를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저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면서 최근에 어떤 일진 머티리얼즈의 어떤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일진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또 일진 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이기도 하고 전일도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6,000원, 2차 목표가인 6,500원도 강력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당연히 뭐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익절가를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6,500원을 잡으시고 3차 목표가로 7,100원을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축하드립니다. 네, 1호타까지는 이미 달성을 했지만 네. 홈런 종목으로 리뷰해볼 수 있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네. 화요일장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개한 지 하루 만에 6%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일단 RS 오토메이션은 이제 로봇 관련, 특히 네. 이제 감속기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오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와주면서 로봇, 또 특히 메타버스, 또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만 시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로봇 모션 제어 관련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RS 오토메이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로봇 관련해서 뭐 로보로보라든지 유진 로봇, 로보스타 같은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면 지금부터는 삼성전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만 선별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에너지 장비도 최근에 이제 두산 퓨어셀을 통해서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 부각되고 있어서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이제 16,000원 정도로 이제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1차는 18,500원, 2차는 20,000원 라인대를 그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도 해봤고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도 네. 만나러 가봐야 시간인데요. 어떤 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이제 앞으로 2차 전지를 대체할 종목 중에 가장 대표 종목인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연합도 친환경 속도를 가속화하고 네. 있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최근에 수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맞습니다. 관련주를 함께 묶여있던 비나텍입니다. 어떤 매력들을 갖고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슈퍼 커패시트뿐만 아니라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국내 대표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EU에서 에너지 대란 속에 친환경 정책을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2021년도 기준으로 7.5%로 사실상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다. 근데 앞으로는 뭐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발전 비중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나텍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커패시트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비나텍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3루타가 아닌 2루타로 바꿔서 들고 왔습니다. 네. 과연 저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비나텍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비나텍은 3루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 정도면 더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또 그만큼 네. 좋은 기운이 느껴질 것 같은데 비나텍은 네. 또 오랜만에 3루타 쳐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3루타 종목이다 보니까요. 네. 이 홈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할 것 같은데요.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비나텍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는 안타를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또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커패시트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슈퍼 커패시트 시장이 계속해서 연간 20% 이상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 또한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장기적으로는 홈런 또 단기적으로는 안타가 좀 판단돼서 일단은 3루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장기적으로는 홈런까지 갈 수 있는 네. 종목 그 관점에서 더 많은 수익 났으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까지 네. 만나볼게요. 네, 일단 뭐 비나텍 같은 경우는요. 이제 최근에 좀 안정적인 시장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슈퍼 커패시트 관련해서 또 수소 연료 전지 부품 관련 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제 중형 커패시트, 슈퍼 커패시트 관련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슈퍼 커패시트 시장이 연간 2025년도 기준으로 26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이제 3조 정도 시장으로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고 20% 가까이 좀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형 이제 커패시트 관련해서는요. 이제 맥스웰이라는 기업이 세계 점유율 1위고요. 2019년도에 이제 테슬라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형 커패시트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비나텍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또 강소 기업, 또 100 기업 중에 또 지정된 기업이 또 비나텍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커패시트 관련해서는 이제 파나소닉이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또 중형 커패시트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퍼 이제 커패시트가 뭐냐면요. 다량의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했을 때 순간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용처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요. 또 그리고 산업용에도 들어가고 또 2차 전지에도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에 사고 시 이제 배터리 그 전원이 공급이 중단됐을 때 안정 장치가 동작할 수 있도록 보조 전원 장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에어백이라든지 또 그리고 블랙박스에도 사용이 되는데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슈퍼 커패시트가 국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벤츠 에어백 같은 경우는 순간적인 전력이 필요한데 이제 벤츠의 에어백에 들어가는 슈퍼 커패시트도 100% 이상 공급을 하고 있고요. 산업용, 또 차량용, 또 에너지용, 건설 장비용에도 슈퍼 커패시트가 사용이 되고 있어서 스마트 미터기뿐만 아니라 태양열 발전소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풍력 발전에도 슈퍼 커패시트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슈퍼 커패시트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비나텍의 어떤 매출 또한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차 전지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체가 기대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에너지 밀도가 좀 낮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대체되지 못하지만 출력이 높고 또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지금 현재는 보완제 역할로 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의 R&D에 걸쳐서 이제 미국의 태양열 발전소의 슈퍼 커패시트를 계속해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수소 연료 전지 기업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S퓨어셀의 건물용 연료 전지 MEA 막장구 접합체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으면서 제가 원전과 수소가 지금 현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또 수소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같이 부합될 수도 있고 또 올해 하반기에 또 현대차에서
수소 고속버스를 양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또 수소차 또 또는 수소에너지 관련 대표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슈퍼커패시티를 기반으로 이제 수소 연료전지 사업까지 같이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계속해서 친환경 대표 기업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판단에 첫 번째 종목으로 비나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비나텍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수소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힘입어서 맞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정말 주가가 우상향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6월장에도 좀 우상향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부품 관련 대표 종목이에요. 네. 슈퍼커패시도 그렇고 또 수소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도 사실 중금속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 이제 카본 소재로 사용을 하면서 앞으로 슈퍼커패시트가 만약에 2차 전지까지 대체를 한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그 성장세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연간 20% 이상의 어떤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슈퍼커패시트의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에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비나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42,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42,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 2차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5만원, 2차 목표가는 55,0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에너지 기업 비나텍 목표가, 네.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두 번째 그라운드에서는 또 어떤 종목으로 챙겨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종목 공개 바로 해주세요.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로봇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는 혜성 TPC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래 모빌리티가 맨날 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로봇 쪽들도 매니저님 맞습니다. 전문 분야예요. 네. 아까 RS 오토메이션으로도 맞습니다. 수익을 잘 챙겨주셨는데 혜성 TPC도 로봇 주인인 만큼 또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삼성, 우리 내부적으로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절대적인 요인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입니다. 그래서 한정희 삼성전자 부사장도 앞으로 이제 대규모 M&A가 임박했다라고 이제 발언이 나왔던 만큼 오히려 로봇, 메타버스 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에 이미 대규모 M&A를 예고한 상태잖아요. 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서두를 게 로봇이라고 밝혔던 만큼 로봇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관점에서 RS 오토메이션의 후속주로 혜성 TPC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시세가 분출되고 있잖아요. 제가 원고를 쓰는 가운데 좀 크게 시세가 분출됐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가격 전략을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니까 가격 전략을 들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매니저님은 과연 면루타를 치실지 매니저님 네. 선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적 TPC는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해성 TPC는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로봇 관련주들 네. 흐름 계속 네. 지켜보면서 해성 TPC가 한 5% 정도 상승하는 걸 저는 보고 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매니저님 일부러 안타로 좀 하향 조정해 주신 건가요? 네, 일단 뭐 앞으로 큰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이제 안타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방금 일진전기도 안타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루타까지 갔잖아요. 네. 근데 해성 TPC가 이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에 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PTS가 장중에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억만장자 클럽, 이제 썬밸리 컨퍼런스의 7월 달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좀 그 전망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대규모 M&A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PTS에도 삼성중공업의 감속기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큰 상승이 나와졌는데 혜성 TPC가 이제 감속기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반등 시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해성 TPC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 대장주로 올라선 모습 지금 보여주고 네. 있는데 그럼 혜성 TPC 자세한 투자 포인트 만나보도록 네. 할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감속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이제 혜성 TPC고요.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관련해서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승강기용 감속기 관련해서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요. 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부동산 공급 확대에도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수밖에 없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 또 미국, 동남아에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로봇용 감속기를 개발해서요. 정부의 다양한 국제 과제에도 참여를 한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상 제조용 고정 및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희 삼성전자 부회장도 앞으로 대규모 M&A가 임박했다고 밝혔고 또 혜성 TPC의 감속기가 로봇용 감속기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엘리베이터, 또 에스컬레이터, 또 승강
하반기 전용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풍력발전기에도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제품 다변화로 인해서 올해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 판단돼서 해성 TPC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해성 TPC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14에서 16%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네. 가격적으로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시세가 분출되고 있으니까요. 95,000원 미만으로 내려왔을 때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85,000원 가져왔는데 86,000원 부근대에서 8,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500원 미만에서 1차 매수, 8,6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 1,5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11,0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500원 네.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해성TPC 그리고 비나텍 두 종목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시죠?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해성TPC와 함께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로봇 관련 종목들 딱 세 종목을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밤 9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8시에 또 축구 경기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9시 30분에 우리 김준호 매니저 무료 방송까지 네. 꼭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장에서도 홈런 치세요.